자, 제빈 D레벨 오늘 처음 했어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D1에서. 날씨에 관련된 거. 날씨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응. 네, 그러면 문장 세트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How's the weather? 자, 이게 왜 날씨 묻는 표현이 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How's는 뭐의 줄임말이래요? How is? 그렇죠. How is의 대단 줄임말이고, 그럼 원래대로 하면 뭐다?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그래서 the weather가 무슨 뜻이야? 그 날씨. 날씨란 뜻이고, 그다음에 how의 뜻은 어떻게? 어떻게란 뜻도 있고, 얼마나? 어떤이라는 뜻도 있다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사우는 두 가지 뭐? 어떻게? 어떤? 여기서는 어떤?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B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있다와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묻는 말이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뜻으로 사용됐는데 묻는 말이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니가 되는 걸 how is. 어떤 니? 그 날씨가. 그러니까 날씨 묻는 게 맞죠? How is the weather?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의 뜻은 원래 그것. 그것인데 여기에 뭐 대시고 왔냐?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 날씨, 다시 말해, 그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날씨가 화창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원래는, The weather is sunny. 오, the weather is sunny. 였어요. sunny의 뜻은, 화창한. 지원이 못 찾는데, 연필 종이 찾아보세요. 오케이. 화창한, 무슨 시예요? 어떤 씨?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합쳐서, 화창한. 오. 그래서 the weather is sunny 하면 누가 날씨가 어떻다? 화창하다. 그러니까 네. 오케이. sunny의 뜻이 화창한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화창한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그러니까 sunny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How's the how가 weather? 됐고 묻는 말 하고 싶으니까 is가 딸려 나오고 the weather가 됐던 거야. 네. Okay.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It's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Okay. It는 아까랑 똑같아 설명은.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그것이란 뜻이니까 그 날씨 대신 왔고 The weather is snowing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 snow 단어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래요? 눈. 눈이란 뜻도 있고 또 뭐래요? 예, snow는 무슨 뜻도 있고 이란 뜻도 있고 눈 내리다 라고 써놨는데요, 선생님이. snow는 무슨 뜻도 있고 예, 눈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죠. 무엇? 눈. 눈 내리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는 지금처럼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하다시에 ing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뜻이 바뀌는데 두 가지 뜻이 될수 있습니다. 뭐가 될수 있냐? 첫 번째,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 뭐뭐 하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것. 또는, 내리는 중인 오케이. 여기서는 둘 중에서 이 뜻으로 눈 사용했어요. 오케이. 어떤 날씨? 내리는 날씨
하다시에 ing를 붙여서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어떤 시?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어떤 시 앞에 또 뭐 있어요? is, 비동사. 그래서 합쳐서 눈 내리는 중.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떠니 어떻다는다 했죠. 그래서 it's snowing이 눈 내리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를 계속 묻고 있네요. How's the weather? How가 무슨 뜻이라고요? 어떻게, 어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어떤.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이번에는 어떤 날씨일까? It's hot. It's hot. Hot의 뜻은? 뜨거운. 뜨거운. 뭐 매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더운. 어쨌든 뜨거운이든 매운이든 더운이든 다 무슨 시 뜻이에요? 다 어떤 시? 어떤 날씨? 더운 날씨. 오케이. 어떤 물? 뜨거운 물. 어떤 음식? 매운 음식. 다 어떤 시 앞에 물에 합쳐서 덥다가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또 날씨 물어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It's cold. It's cold. Cold의 뜻은? 추운. 추운, 차가운, 어떤 시네요. 만약에 날씨가 어떻니? 뭐라고 물었는데? 응? 날씨가 어떻니? 뭐라고?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는데 비가 내리고 있으면? It's raining. It's raining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It's raining. It's raining. 어? 그러면 rain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비 또는 비 내리다 비 내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비란 뜻일 때는 이름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시라 했죠. 오케이. 어? 하다시 여기서는 raining 됐으니까 비란 뜻에다 ing 붙인 거예요? 비 내리다에 ing 붙인 거예요? 비 내리다.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다 했죠. 그리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다짜 떨어지고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비 내리는 중인 것. 비 내리는 중인 하고 또? 비 내리는 것. 오케이. 둘 중에서 여기서는 비 내리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으니까 비 내리는 중이다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시험 설친 부분 있죠? 맞아. 시험 쳐주시고요. 아무래도 시험 잘 칠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맞아 치고 제출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